아, 전 절대 못 살아요. 무조건 안 돼. 나 그냥 죽을래요. 개또라이. 야, 진짜 레알 또라이. 불도 지펴야 되고 불씨 죽으면 안 되고. 물에 있으면 입만 떠 있을 것 같아. 혹한 게 다 했어. 왜 죽는지 이해가 안 가요. 어쩌이 TV. 어쩌이 TV. 정상적이지 않아가지고 혼자 있어도 될것 같아. 혼자 별로 잘 사는 거 아니야? 이거 문보경 컴퓨터 주면 혼자 잘 사는 거 아니야? 아, 전 절대 못 살아요. 핸드폰만 있어도 난 못 살 것 같은데? 솔직히 하루 버티면 기절일 것 같은데? 아니, 난 할 수 있어. 아, 쟤 밥을 어떻게 살 건데? 나 유튜브 많이 왔어. 아, 근데 바퀴벌레 나오면 쉽지 않아. 빨리 해. 근데 바퀴벌레가 왜 있어요? 있어. 야, 바퀴벌레 다 있어. 근데 바퀴벌레가 있어요? 야야야야야야.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? 전 찬이. 그래도. 아, 나 혼자 못 살아. 그래 그래. 같이 떨어지면 살 것 같은데요? 전 재현이 형 같이 떨어지면 안 살래요. 아, 그만해. 너 아니야. 나 그만해. 너 아니야. 나는 온리 은성이야. 하던. 하던. 이마에 좀 이마. 야, 내가 지금 그럴려. 볼때 아니 아니 머리도 하트 모양이네. 딱 하트 모양. 하지 마. 하지 마. 나와. 나와. 나 이런 거 안 해. 제일 뻔. 야, 형 연휴 났다, 형 연휴 났다. 여기 한번 봐주시고. 어디다 붙인 거야? 연휴 났다, 나. 윤성이 형. 생활력이 뭐 강해 보여. 이런 거 의외로 준영이가 잘 살 것 같아. 윈도 눈 들어가서 지 혼자 노래 부르고 있을 것 같아. 도대체 날 왜 뽑는 거야? 아, 이거 잘 살 수 있다며. 윈도 맞다며. 야, 이건 난데. 제가 원래 타지 생활이랑 고생을 좀 많이 해가지고. 얼굴로 보면 얼굴 송찬이. 나랑 상이 비슷해. 팀들 하면 바로 이호준인데 얼굴 봐봐. 아, 혜민이 또 왔네. 그럼 또 혜민이 뽑아야 되잖아. 너도 잘 살아남을 것 같은데. 너무 겁이 많아요. 겁 많으면 안 돼. 현수. 아, 현수. 어, 현수 어딨냐? 노래 있으면 입만 떠 있을 것 같아. 그래, 김현수. 그래서 안 좋을 것 같아. 김현수. 오케이, 한 표. 저도 현수 형. 시끄러워 갖고 사람들이 구출하러 올 것 같아. 현수 형. 무인도. 오케이. 김현수밖에 없지. 한 명 더 있어. 한 명 더 있어. 지안이, 지안이. 아, 그냥 뭔가 살아남을 것 같아. 저요? 아, 저도 그냥 살아남죠. 현역 스타일. 현역, 현역. 혹한 게 다 했어. 누구 뽑을 거예요? 현수 형이. 왜 현수 형이죠? 정신력이 강하기 때문에. 뭐, 우기 선수 정신이 안 강한 것 같아요. 저보다는 훨씬 강하시니까. 현 형은 처음엔 좀 어설프게 하다가 나중에 좀 짬이 생기면 이럴 줄 알았어. 나한테 다 몰표할 줄 알았어. 나도 무인도 혼자 표로 해도 혼자 잘 살아남을 수 있어. 자급자족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할 게 얼마나 많아. 불도 지펴야 되고 불씨 죽으면 안 되고. 창기 얘는 항상 혼자 있는 애 같잖아. 아무 상관 안 할 것 같은데. 아, 지환이도 있다. 지환이 잘 살 것 같아. 자급자족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야. 제일 중요한 걸 순위를 매겨야 될 거야. 무인도다. 제일 중요한 거 1번 불, 2번 이제 마실 거, 3번 먹을 거야. 이제 불부터 엄청 해갖고 펴놓고 불씨 안 죽게 이렇게 딱 덮어놓고 찾아다녀야지. 어디에 마실 데가 있나.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. 그런 데서 특히 물속에 들어가서 무조건 물고기 잡아. 난 잘 살 수 있어. 어디서? 나 권창이 형. 야, 이거 머리가. 권창이 형? 나 권창이 형 살아남을 것 같아. 뭔가 느낌이. 전 형도 잘 살아남을 것 같아. 나? 나 왜? 잘 찾아왔잖아요. 권창이 형은 물고기도 잘 잡아먹고 그런 집도 잘 짓고 그럴 것 같아. 혹시 수영 잘하세요? 수영? 잘하죠. 잠시 물개지. 그럼 형이지. 어? 형이죠. 해, 해. 찾아먹는 거, 그 뭐야, 자는 거 뭐 1등이잖아. 삼지짱으로 내가 꽂지. 내가 무인도면 동물들도 있고 그러잖아요. 잡아먹을 것 같은데. 네, 굶어 죽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네. 저는 굶어 죽지 않을 것 같아요. 이재원은 왜 있지? 지원이 일단 근성이 있으시니까 혼자 계셔도 잘 사실 것 같아요. 현수 형은 좀 당연한 것 같고 근성이 있는데 얼마 못 가는 거지. 3일? 3일 정도? 덕티! 무인도에 혼자 포레해도 잘 살아갈 거야. 선수 바로 나. 나 자신 있는데? 혼자 알아서 다 잘할 수 있는데?
약간 그 스타일이에요. 현수가 왔네. 현수한테 찍어야지. 현수 형. 어. 현수 형. 현수 많으니까 현수 몰아줘야지. 현수 약간 그 현수 몰아줘. 야생이어가지고 민호는 혼자 안 돼. 무조건 안 돼. 나는 자신 있는데 민호는 절대 안 돼. 왜 혼자 사는 거야? 어, 만약에 그럼. 혼자 포리해도 잘 살아. 그러니까 무인도야. 은근 잘 살아. 사람이 이런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든 살려고 한다니까요. 근데 현수 형 왜 찍어? 아니 딱 봐도. 어? 딱 봐도? 근데 오늘 아침 안 먹은 사람 뽑는 거야? 강효정 이민호 아니야? 맞아요. 난 백승현. 개또라이. 진짜 레알 또라이. 너 뭐야? 이거 또라이 뽑는 거 아니야? 정용이는 바로 죽지. 바로 사망. 사망 신고. 어? 아침 안 먹은 사람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? 21살에 아침 안 먹고 운동 시간 30분 전에 일어나서 씻고 나오는 사람 명단 틈 뽑는 건가? 그럼 형 어떻게 알았어? 아침 안 먹고. 내가 바로 알지. 내가 지금 짬밥이 보고 내가 아침 안 먹은 짬밥이 있는. 그래서 이제 지금 이민호 강효중을 방을 쓰고 있으니까 이제 이민호 고우석 붙여놓고 나랑 강효중이랑 쓰는 거지. 충함 힘은 충함 힘으로. 나 진짜 많은 거 같아. 잘 살아남을 것 같은 선수. 저요? 전 못 살아봐요. 귀찮아 하는 게 많아가지고. 전 잔교형 하겠습니다. 되게 어디서도 밝으실 것 같아가지고 상황에 막 연연하지 않고 잘 하실 것 같아요. 무인도에 혼자 여기서 현수 형 독보적이네. 아 여기 창규 있네. 창규는 뭐 해도 다 잘 먹고 살지. 그래 잘 살아야 돼. 오늘 올해 좀 대박 좀 났으면 좋겠고 해서. 저는 안 가요. 표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. 아, 위험한 데는 안 가요. 이유 얘기해 봐. 정글에서 뭐가 창규? Yeah. Because he'll just talk to himself the whole time, and then before you know it, it'll be over. Can you survive it? No. I need luxury. I need nice life. 무인도에서 혼자 백승현이 여기 있지? 난 백승현. 개또라이. 백승현. 이게 제목이 뭔데요? 무인도 혼자. 너는 못 살잖아. 말 할 사람 없어. 잘 살아남을 것 같은 선수는 이지강 선수 누구일 것 같아요? 저는 진짜 맨날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 하거든요. 전 진짜 좀비 막 이런 터져도 저는 진짜 아, 환상 속에 빠져 사시는군요. 네, 생존 망상을 좀 많이 하거든요. 이런 아, 갑자기 영화를 막, 많이 보셨네. 갑자기 막 월드제스 같이 막 좀비 뛰어온다. 아. 지금 우리 학교는 이런 거. 지금 우리 학교? 저 진짜 왜 죽는지 이해가 안 가요. 좀비한테 몰려가. 아. 진짜. 그런 사람이 제일 빨리 먼저 죽어요. 저 한 번 정상일걸요? 정상? 야 MBTI 비정상은 없어. 저 안 해봤는데 MBTI? 원래 말 많은 사람은 혼자 있으면 넌 빨리 죽을 것 같아. 말할 사람 고독사 하지 않아요? 그러니까. 나는 누가 뽑았어? 진짜 레알 또라이. 너는 뭐 그냥 어쩌이 TV. 요즘 약간 신조어 요즘 개발하고 있어요. 유선이가 지선이가 잘 살아남는다니까. 어쩌이 TV. 어쩌이 TV. 적주 형. 나도 너를 뽑아. 저 적주 형 하겠습니다. 난 혼자 못 살아. 적주 형 무인도에 포르에도 혼자 컴퓨터 할 사람. 컴퓨터 들고 갈 사람. 로또 체스 하면 보이네. 밥 안 먹어도 컴퓨터 꼭 해요. 조용히 해. 아, 짠 줄 알아. 진짜예요, 예. 이런 거 말해 뭐해. 상규 형이지. 딱 봐도 혼자는 못 사는구나. 생각해보니까. 잠깐만, 혼자 못 사네. 근데 이제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거라 혼자서 뭔가 이제 긍정적으로 개척해 나갈 사람이랑 좀 다르거든요. 나. 너 맨날 혼자 있는데요? 무인도에 혼자 잘 프로해서 잘 살아갈 것 같은 선수는 홍찬이 형이랑 상규 형. 상규 형은 워낙에 사람이 긍정적이어가지고 거기를 아마 이제 그 무인도가 아니라 유인도로 만들 거야 아마. 사람 많은 섬으로. 근데 이제 홍찬이 형은 비주얼이 밀림에서 잘 살아남을 것 같은 찬이 형에다가 외모에 네. 대신에 하루 세끼 먹어야 안 죽는 스타일.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은 사람? 이정류. 어깨가 좁잖아요. 간상학적으로 그 어깨 좋은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없어. 나 그냥 죽을래요. 아니 어차피 그 희망이 없어 봉이는. 그냥 막 먹고 그냥 죽어버릴래.